어제 코스트코에서 로티스리 치킨을 사왔는데요. 다 먹고 닭다리 하나가 남아서 치킨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요. 영상에 보이는 닭다리로 로티스리 치킨 볶음밥을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치킨을 영상처럼 작은 크기로 손질해 주세요. 오, 이제 치킨 손질이 끝났는데요. 그럼 대파도 조금 썰어주세요. 대파를 다 썰었으면 팬에 기름을 조금 두르고 치킨을 넣어주세요. 치킨을 다 넣었으면 대파도 넣어주세요. 치킨과 대파를 중불에 살짝 볶아주세요. 대파향이 솔솔 올라올 때쯤 간장 2큰술 넣어주세요. 설탕 반큰술 넣어주세요. 마지막 밥 한 공기 넣어주세요. 지금부터 강중불로 맛있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우와,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도 나고 정말 맛있겠는데요. 볶음밥이 다 볶아졌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 조금 넣어주세요. 후추도 솔솔 뿌려주세요. 그 다음 살짝 볶아주세요. 귀여운 계란후라이도 올려볼게요. 우와,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 볶음밥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거 정말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